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진투레볼루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7일 서버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제 저녁부터 서버 이전권을 구매를 한 이후에 바로 실행이 되지 않아서 오늘 새벽부터 해서 하루 종일 켜봤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11시가 돼가지고 각이 나왔습니다. 그 서버 이전의 윤곽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사랑의 열맹과 PV 엘븐 열맹이 아덴으로, 아덴 서버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뭐 생거지가 돼가지고 예, 이전이 된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다. 좀 쉬자. 하지만 그 많은 인원들을 또 가서 또 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동맹을 버리고 예, 사랑연합에서는 PVP, 사랑, 엘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덴 서버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킹덤 열맹이 그 다음으로 나겠는데 킹덤과 나인과 신수가 크루마로 이제 튀게 돼요. 튀게 됐는데 사랑열명에서는 이걸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두들 맞을 수가 없으니까 킹덤을 그냥 했다 하고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킹덤은 이그한테 주고 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한 시즌 동안에 이그한테 좀 맞아주라 막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열맹 PVP 엘븐 열맹은 아덴으로 런을 하게 됩니다. 쌩 거지가 돼가지고 예. 자, 그리고 2번입니다. 킹덤과 나인 신수 예, 이 세 열맹은 쿠르마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쿠르마에는 기존에 꽃비 내린다고 리미트 열맹하고 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리미트에게 밀렸을까요? 아무튼 왜 킹덤 나인 신수가 쿠르마로 가게 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혈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걸까요, 서버로?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다음으로 나오는, 헬라우레 서버의 이그와 데이빗이, 쿠르마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는 작전은 이제 큰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그니션이 아마 사랑의 열명을 쫓았는데,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확실히 보안상으로 뜯지를 못했는데, 어떠한 미묘한 그 실마리를 잡아가지고 아마 크루마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크루마로 찍었더니 아니 여기에 킹덤과 나인 신수 꽃비에 대한 이런 상대적인 혈이 또 이쪽이 또 몰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그니션 같은 경우는 농사를 좀 장기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사랑의 열맹은 뭐 쫄보라서 붙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그니션이 킹덤 나인 신수 꽃비와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이번 서버 이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 나인 신수 크루마로 튀고 사랑이랑 못 살겠다 시벌 끝 하면서 왔는데 아 시벌 이게 뭐야 이그니션 우 시벌 존망이고 행망이고 폭망이 돼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3번 꽃비는 예, 돈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 시벌. 그냥 크루마 있어. 그 리밋은 가만히 있어봤어요. 일단은 동맹 체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봤는데 결국은 이그니션 1군과 데이빗 1군이 넘어와서 엄청난 다음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리밋을 수고하셨고요. 자, 1군 자 이그니션과 데이빗이 크루마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이제 매크로 새끼를 뒤졌다. 예. 매크로를 아, 뭐 말을 했는데도 킹덤에서는 매크로를 계속해서 썼죠. 그래서 아, 이번 시즌은 용사 대 로봇 싸움이 되지 않을까. 과연 이것도 예, 중점 좀 재밌게 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하고 매크로 예, 그 용사 대 예, 사람 대 말 그대로 휴먼 대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간 대 로봇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과연 여기서 인간이 이겨버리면은 뭐 폭망하겠죠. 예, 이것도 재미난 꿀잼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켈라에 있던 2군 이그니션과 데이블 2군은 그대로 동맹체제로 해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웨폰과 사랑 잠바리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드리겠냐면 웨폰 열맹과의 그 나머지 사랑 뭐 좀 있어. 뭐 표현을 하지 못하는 잠바리들이 있어요. 예, 이런 잠바리들이 이제 발라카스로 그냥 야 씨발 갈 데 없다 씨발 야 아무데나 찍어. 그랬던 그게가 바로 발라카스가 되겠고 빌런은
그대로 이제 왕국을 형성을 하면서 그대로 뭐 잔류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왜냐? 빌런은 영원한 바츠입니다. 바츠이기 때문에 표현을 해드렸고, 빌런은 역사적인 명예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혈맹은 이 시즌 동안에 컨텐츠를 한 개도 못하고 빌런에게 뒤지게 쳐맞고 패배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리니투 레볼루션을 지금까지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강대국과 말 그대로 바츠 왕국이라고 있는 이 표현을 한 빌런은 그렇게 쟁에 대한 엄청나게 그 이그니션 같은 파워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전투력에는 떨어져요. 하지만은 이거는 혈맹 단위로 똘똘 뭉친, 그러니까 즉 김민폐하님의 주도하에 모여 있는 이 빌런 용사님들이 사랑과의 대적을 너무나도 잘했다 라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사랑의 혈맹은 컨텐츠도 못하고 그리고 빌런 왕국의 엄청난 재화로 똑도 못쓰고 사랑의 혈맹은 그냥 아덴으로 튀게 만드는 거죠. 그래, 그래서 빌런에게 패배를 하고 역사적인 패배자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승리도 아마 빌런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김민폐아님.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사랑의 혈맹과의 이그니션의 혈맹, 그러니까 즉 전투력이 가장 높은 혈맹인 사랑의 혈맹과의 이그니션은 이번 시즌에는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랑의 혈맹의 지금 연합으로 포함되고 있는 킹덤 나인 쪽은 다시 크루마 쪽으로 이전을 했고, 크루마 쪽으로 이그니션이 합류를 해서 아마 제2차의 시즌이, 즉 다시 말해서 빌런, 그러니까 빌런 바츠에 있었던 일이 크루마 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루마 서버가 가장 핫한 서버가 될 것이고요, 이번 시즌은. 그래서 많은 용사님들 기다려왔던 이그니션 그 용사를 지었던 이런 재화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쓰면서 아마 킹덤 라인을 아주 박살을 내버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인간 대 로봇이라고. 매크로 혈맹으로 알려져 있는 킹덤은 과연 이그니션을 만나 어떤 경기를 펼칠지 이것도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7일 서버 이전이 끝난 지금 현재 허탈하신 분들은 많을 것이고요, 그동안에 전쟁을 하고 그동안에 밤낮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던 모든 용사님들께 수고하셨다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한 시즌 두 시즌 동안 두드러 맞았던 사랑의 혈맹은 과연 이제 아덴 서버로 가가지고 이제 짐 풀고 다시 한번 농사를 짓게 되겠죠. 자, 언젠간 붙게 되겠죠. 사랑 대 이그니션, 과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이번 시즌에는 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서버 이전에는 부디 한번 붙어가지고 만천하에 큰 대형 혈맹이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은 리니투 레볼루션도 다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진투 레볼루션 서버 이전 특집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마 시발 겁나 재밌겠네. 응?
리니지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